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의 작가는 지난번 영상 때 킬러라는 작품으로 소개시켜드린 잭 리치입니다.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에 대한 소개는 설명글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오늘 소개 작품은 지금 나이는 입니다. 친구가 없는 독신 남성이고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에 하는 행동들을 실행합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지금 나이는 잭 리치. 지금 나이가 몇이지? 내가 물었다. 드럭스토어 주인의 눈은 내 손안에 있는 권총에 못 박혀 있었다. 이봐, 계산대 안에 현금은 별로 없지만 몽땅 가져가도 좋아. 떠들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더러운 돈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이는 몇이지? 드럭스토어의 주인은 얼이 빠져 있었다. 42. 나는 혀를 찼다. 안 됐군. 당신은 안타깝겠지. 조금만 더 조심해서 남들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더라면 아직 20, 30년은 더 살 수 있었는지 모르니까. 드럭스토어 주인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당신은 죽어야 해. 나는 말을 이었다. 4센트짜리 우표와 체리 캔디 때문에. 체리 캔디는 짐작도 가지 않겠지만 우표에 대해서라면 주인도 알고 있었다. 드럭스토어 주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당신 돌았나? 그만한 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앞으로 4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브릴러 의사가 선고를 내렸을 때 나는 당연히 당황했다. 렌트겐 사진을 잘못 찍은 건 아닐까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안 됐습니다만 틀림없습니다. 브릴러 의사가 대답했다. 나는 열심히 머리를 굴렸다. 검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잘못해서 다른 환자의 보고서에 내 이름을 써놓은 건 아닌가요? 의사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두 번 조사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언제나 주의를 철저히 하지요. 이것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사의 업무라서요. 저녁 무렵이 가까워져 태양도 지친 듯 쓸쓸한 빛을 던지고 있다. 숨을 거두는 때는 아침이 좋다. 무엇보다 밝고 명랑한 시간이니까. 당신 같은 경우에 의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환자에게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리느냐 마느냐. 하지만 나는 항상 사실을 밝히기로 하고 있습니다. 신변을 정리할 수도 있고 미처 하지 못한 일을 한꺼번에 해치울 수도 있으니까요. 의사는 메모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나는 책도 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물론이죠. 서두르실 건 없습니다. 하지만 방침이 정해지면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죽을 때를 분명히 안 사람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 권의 책으로 저는 엮고 있습니다. 의사는 메모지를 치웠다. 일주일마다 와 주십시오. 병의 진행 과정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의사는 문까지 바래다 주었다. 당신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벌써 22가지쯤 썼습니다. 분명히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의사의 눈은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조용하게 살아왔다. 영리하게 세상을 살았다고는 할 순 없지만 무리를 한 적은 없다. 세상에 기여한 것도 없는 대신 남의 것을 탐낸 적도 없다. 그저 조용하게 살아온 것이다.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꽤나 힘들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살아온 사람이
4개월 후에 죽는다는 말을 듣고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걸었을까?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호숫가의 길로 내려가는 완만히 구부러진 다리 위에 서 있었다. 뭔가 기계적인 음악이 귀에 들어와서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서커스 같은 흥행장에 텐트가 쳐져 있었다. 보잘것없는 마법의 세계다. 금빛으로 번쩍거리는 건 모두 도금한 것들이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말등에 탄 아가씨들은 가까이서 보면 닳고 다른 굳은 표정에 험상궂은 눈을 빛내고 있다. 기분 나쁜 목소리로 엉터리 물건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걸핏하면 거스름돈을 속이는 그런 무리들이 우글거리는 세계다. 커다란 텐트를 친 서커스단이 없어지는 건 20세기의 진보라고 나는 전부터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발은 멋대로 움직여서 보행자 전용의 다리 계단을 내려가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불쌍한 불구자들을 가둬놓고 구경시키는 흥행장이 늘어선 길가로 다가갔다. 이윽고 커다란 텐트 앞에서 발을 멈추고 커다란 입구 한켠에 있는 조금 높은 상자에 걸터앉았다. 나는 거기서 따분한 얼굴을 한 표받는 사내를 보고 있었다. 인상 좋은 남자가 조그만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표받는 사내에게 가더니 표를 몇 장 내밀었다. 무료 입장권인 모양이다. 표받는 사내는 옆에 놓아둔 타이프로 친 목록을 살펴보다가 무서운 눈을 하고 남자와 두 여자아이를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일부러 천천히 무료 입장권을 갈갈이 찢어 바닥에 버렸다. 이건 못 써. 남자는 얼굴을 붉혔다. 왜죠? 포스터를 붙이지 않았으니까 치사한 속임수를 쓰다니 빨리 꺼져. 표받는 사내가 말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 얼굴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빠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얼굴로. 남자는 우뚝 서 있을 뿐이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신 걸 보니 꽤 화가 나 있는 듯하다. 남자는 뭐라 말하려 하다가 아이들을 의식했고 화가 치미는 것을 억지로 참았는지 눈을 감았다. 자, 돌아가자. 남자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흥행장이 늘어선 길을 걸으며 두 여자아이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아직도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잠자코 아버지를 따라갔다. 나는 나무 문으로 다가가서 표받는 사내에게 말했다. 왜 그런 짓을 했소? 표받는 사내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댁이 무슨 상관이요? 글쎄, 상관이 있을지도 모르지. 표받는 사내는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포스터를 붙이지 않았으니까. 그건 아까 들었소. 어디 설명해 보시오. 마치 돈이라도 털린 것처럼 표받는 사내는 숨을 토했다. 우리가 온 지 2주일쯤 전에 선전원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포스터를 여기저기 붙이지. 식료품점, 구두방, 정육점, 창문에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부탁하고 다닌다고. 서커스단이 마을에 올 때까지 포스터를 붙여놔 달라고. 그리고 그 답례로 무료 입장권을 두세 장 주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는 줄을 모르고 수작을 부리는 놈들이 있거든. 그래서 서커스단이 마을에 왔을 때 포스터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 장소에 무료 입장권은 날아가 버리는 거지. 알겠어?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애들 앞에서 입장권을 조각조각 냈어? 아까 그 사람은 너무 빨리 창문에서 포스터를 떠냈던가 아니면 지금까지 포스터를 붙이지 않았던 누군가에게서 무료 입장권을 얻은 건지도 모르는데. 마찬가지야. 어쨌거나 그 표로는 못 들어와. 그 점은 틀림없겠지만 당신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긴 아나? 표받는 사내는 어깨를 으쓱하고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내가 어떤 상대이며 혹시 무슨 권한이라도 갖고 있는지 살피는 것 같았다. 당신은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잔혹한 짓을 저질렀어. 나는
메말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애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창피를 줬으니 말이야. 당신은 그 사람이나 애들한테 살아있는 한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입혔어. 그 사람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 집까지는 아마 꽤 걸리겠지. 그동안 애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지? 당신 경찰이요? 경찰은 아니야. 그 나이의 아버지들은 자기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친절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말이야. 그런 아버지한테 심한 말을 짓거리는 놈이 있는데도 아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 애들은 오늘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무료 입장권을 못 쓰게 됐는데 돈을 내고 표를 사서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당신 시청 직원이야? 아니, 그렇게 바보 취급을 당하고도 표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입장에 몰아넣었어. 돈을 내고 표를 살 수도 없고 애들이 곁에 있어서 뭐라고 항의할 수도 없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저 시시껄렁한 서커스를 보러 왔다가 볼 수 없게 되자 아이들을 데리고 맥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 나는 상자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찢겨진 꿈의 잔해가 그 외에도 잔뜩 널려있었다. 서커스의 포스터를 너무 빨리 치웠다는 크나큰 죄를 범한 사람들의 굴욕의 흔적들이었다. 미안하지만 이 입장권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진절하게 말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조용하고 정중하게 설명하면 되잖아. 남한테 정중하게 대하라고 월급 받고 있는 게 아니니까. 표받는 사내는 누런이를 드러내 보였다. 게다가 그놈들 눈앞에서 입장권을 찢는 게 나는 좋거든. 기분이 짜릿해지니까. 분명히 그런 것 같다. 하찮은 권력을 부여받은 딱한 사내다. 시저처럼 그 권력을 휘두르고 다니는 표받는 사내는 반쯤 일어섰다. 이봐, 어서 꺼져. 안 나가면 내려가서 내쫓겠어. 냉혹한 사내라는 건 틀림없다. 인간다운 감정과 마음 씀씀이가 결여된 괴물 같은 사내. 살아있는 한 남에게 피해만 주는 운명을 갖고 있을 것이다. 지구 표면에서 없애버려야만 하는 생물이다. 내겐 그럴 힘이 있다. 나는 보기 흉하게 일그러진 표받는 사내의 얼굴을 잠시 보고 있다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다리 위에서 버스를 타고 37번가의 총포점으로 갔다. 그리고 32구경 권총과 파란 한 상자를 샀다. 왜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은 걸까?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의 양심, 도덕이 용서하지 않아서인가? 자신이나 뒤에 남은 가족이며 아이들이 걱정되어서? 우리는 얌전하게 지내는 만큼 이런저런 부정에 고통을 당한다. 그것을 자기 힘으로 제거하려 들면 그보다 훨씬 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가족도 가까운 친구도 없다. 목숨조차 앞으로 4개월밖에 없다. 아까 그 다리 위에서 버스를 내렸을 때는 벌써 해도 저물어 흥행장이며 서커스의 불빛이 밝게 반짝이고 있었다. 갖가지 가게며 텐트가 늘어선 길을 보니 표받는 사내는 아직 나무상자 위에 있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지? 곧장 가서 저 조그만 옥자에 걸터앉아 있는 저 사내를 쏠까? 문제는 해결됐다. 그는 다른 사내와 임무 교대를 했다. 교대 시간이 된 듯했다. 상자에서 내려간 남자는 담뱃불을 붙이고 길가에서 어두운 호수 쪽으로 휘적휘적 걸어갔다. 나는 관목숲으로 가려진 길모퉁이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한적한 곳이었지만 서커스 천막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기에 시끌벅적한 소리는 잘 들렸다. 발소리를 듣고 사내는 뒤돌아보았다.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띄우며 그는 한 손에 든 담배를 물었다. 그렇게 혼나고 싶나? 그때 권총을 알아차린 사내의 눈은 갑자기 커졌다. 지금 나이가 몇이지? 이것 봐! 주머니엔 10달러짜리 두세 장밖에 없어. 사내는 허둥대며 말했다. 몇 살이냐고? 그는 부들부들 떨며 눈을 껌뻑였다. 32. 나는 안타까운 몸짓으로 머리를 저었다.
70을 넘을 때까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인간답게 처신하도록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어쩌면 40년쯤은 더 인생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사내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정신 나갔어? 그럴지도 모르지. 나는 방아쇠를 당겼다. 총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어쩌면 서커스 소리에 지워졌는지도 모른다. 사내는 비틀거리다가 길가에 쓰러졌다. 벌써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벤치에 걸터앉아 총소리를 듣고 달려올 사람들을 기다렸다. 5분이 가고 10분이 지났다. 아무도 총소리를 못 들었단 말인가? 나는 갑자기 배가 고픈 것을 느꼈다. 점심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것이다. 이대로 경찰서에 끌려가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심문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지긋지긋했다. 게다가 머리도 좀 아프다. 나는 수첩을 찢어서 쓰기 시작했다. 아무렇게나 하는 말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을 냉혹함과 난폭한 태도는 용서할 수 없다. 이 남자는 죽어 마땅하다. 이름을 쓰려다가 지금은 머리 글자 서명만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맛이 쓴 것을 잔뜩 먹고 아스피린을 먹기 전에 체포되는 것은 곤란하다. 나는 수첩을 찢은 종이를 접어서 죽은 사내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관목숲 사이로 난 길을 되짚어 인도교의 계단을 오르는 동안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걸어서 웨슐러 식당으로 갔다. 이 거리에서도 최고의 레스토랑이다. 평소 때라면 이 식당은 내게 너무 비싸다. 하지만 오늘 밤은 조금 사치를 즐겨도 될 것이다. 식사 후에 나는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기로 했다. 소화도 잘 될지 모른다. 나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밤거리를 즐겼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도 언젠가 할 수 없게 될 테니까. 버스 운전기사는 성질이 급했고 승객들 모두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밤거리는 아름다웠고 버스가 붐비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68번가에 다다르자 어쩐지 돌에 새겨놓은 듯한 생김새에 마르고 머리가 새하얗게 된 부인이 길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마지못해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운 다음 문을 열었다. 승강대에 발을 디딘 부인은 승객들을 향해 생긋 웃었다. 온순한 사람 같은데 오늘 밤은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모양이다. 더구나 버스를 탄 적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빨리 타요. 버스 타는데 한나절이나 보낼 거요. 운전수가 고함을 질렀다. 새하얀 머리의 부인은 얼굴을 붉히고 더듬거렸다. 미안해요. 그녀는 5달러짜리 지폐를 꺼냈다. 운전기사가 그녀를 노려보았다. 잔돈 없어? 부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찾아볼게요. 버스는 예정 시간보다 빨랐던 것 같다. 운전기사는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즐기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흰 머리의 노부인은 25센트짜리 동전을 찾아내서 머뭇거리며 내밀었다. 요금함에 넣으쇼. 운전기사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부인은 25센트를 요금함에 넣었다. 그 순간 운전기사는 거칠게 차를 출발시켰다. 부인은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손잡이에 매달렸다. 그녀는 차 안의 승객들을 둘러보았다. 빨리 뛰어오르지 않았던 것이며 잔돈을 금방 꺼내지 못했던 것, 넘어질 뻔한 것 등을 사과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부끄러운 미소가 얼굴에 떠올라 있었다. 부인은 좌석에 걸터앉았다. 82번가에서 그녀는 하차 신호벨을 누르고 일어서서 앞쪽으로 걸어나갔다. 운전기사는 차를 세우고 어깨 너머로 돌아보고는 얼굴을 찡그렸다. 뒷문으로 내려요. 버스를 처음 타쇼? 나는 언제나 뒷문으로 내린다. 특히 붐빌 때는. 하지만 지금은 승객이 대여섯 명밖에 없다. 다들 귀찮은 일에 말려들면 큰일이라는 듯한 얼굴로 모른 척 신문만 읽고 있다. 부인은 돌아섰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다. 그리고 뒷문으로 내렸다.
즐거웠던 저녁도 이제부터의 시간도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게 틀림없다. 아니, 이 일 때문에 앞으로 며칠 밤낮을 불쾌한 생각으로 망치게 될 것이다. 나는 종점까지 타고 갔다. 버스를 돌려 세웠을 때는 승객은 나 혼자뿐이었다. 인기척 없는 어둠침침한 길모퉁이였고 길가 정류장의 조그만 매점에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 운전기사는 손목시계를 흘끗 보고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타고 돌아갈 거면 25센트 더 요금하여 넣으쇼. 공짜로 탈 생각 말고. 나는 몸을 일으켜 앞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지금 나이는 몇인가? 운전기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대기 알아서 뭐하게? 35쯤인 것 같군. 앞으로 30년, 아니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권총을 꺼냈다. 운전수는 놀라서 담배를 떨어뜨렸다. 돈을 갖고 싶으면 가져가. 돈 같은 건 흥미 없어. 아까 그 얌전한 부인, 마찬가지로 온순한 여자, 친절한 남자, 싱글벙글 웃고 있는 아이들 중엔 자네한테 혼이 난 사람이 그야말로 수백 명은 되겠지. 자넨 악질적인 범죄자야. 그런 짓을 할 권리는 없어. 이 세상에 살아있을 권리도 없다고. 나는 운전기사를 죽였다. 그리고 좌석에 걸터앉아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 10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체와 단 둘이었다. 그러는 동안 졸음이 왔다. 너무나 졸렸다. 하룻밤 푹 자고 자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서커스단의 문지기를 죽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수첩에 쓰고 내 머리 글자를 써서 그 종이를 운전기사의 주머니에 넣었다. 네 블록쯤 걸었을 무렵 택시를 잡을 수가 있어서 나는 아파트로 돌아갔다. 푹 잤다. 꿈을 꿨는지도 모르지만 기분 좋은 꿈이 틀림없었다. 아무튼 기억에 남을 만한 꿈은 아니었다. 그리고 거의 9시가 다 되어서 눈을 떴다. 샤워를 하고 느긋하게 아침을 먹었다. 나는 가장 좋은 양복을 입었다. 그때 아직 가스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생각나서 수표를 써서 봉투에 넣었다. 우표가 없었다. 하지만 경찰서로 가는 도중에 사면 된다. 경찰서 바로 근처까지 갔을 때 비로소 우표가 생각났다. 그래서 모퉁이의 드럭스토어에 들렀다. 처음 오는 가게다. 짧은 흰 옷을 걸친 가게 주인은 소다수 매장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세일즈맨이 커다란 주문 장부에 뭔가 적어놓고 있다. 내가 들어가도 가게 주인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세일즈맨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 수첩을 찢은 종이에는 범인의 지문도 묻어있고 필적에 머리 글자까지도 안다는데 경찰은 뭘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야? 세일즈맨은 어깨를 추스렸다. 경찰의 기록에 그 남자의 지문이 없으면 소용없죠. 필적도 비교할 자료가 없으면 마찬가지고 게다가 LT라는 머리 글자는 많으니까요. 이 거리에만도 몇천 명이나 있을 거예요. 세일즈맨은 장부를 덮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제조업체인지 도매상인지에서 온 세일즈맨이 돌아간 다음에도 가게 주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헛기침을 했다. 주인은 긴 기사를 끝까지 읽고 간신히 눈을 들었다. 4센트짜리 우표 하나 주시오. 주인은 부르퉁한 얼굴을 했다. 그리고 15초쯤 뒤적거렸다. 나는 문득 쇠창살이에 끼워져 있던 파이프에 눈이 멎었다. 조금 있다가 사람의 시선을 느낀 나는 얼굴을 들었다. 가게 안쪽 깊숙한 곳에 서 있던 주인은 한 손을 허리에 대고 바보 취급하듯이 우표 한 장을 앞으로 내밀었다. 우표 한 장을 거기까지 갖다 줄 줄 알았어? 나는 5센트를 꼭 쥐고 있던 6살짜리 꼬마를 떠올리고 있었다. 5센트짜리 동전이 아니다. 1센트짜리 5개다. 그 무렵에는 1센트로도 사탕을 살 수 있었다. 꼬마는 넋을 잃고 사탕이 진열된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색색까지 사탕이 50가지쯤 늘어서 있었다. 이걸로 살까 저걸로 살까 꼬마의 마음은 즐거워 들떠 있었다.
빨간 위프, 감초 사탕, 보물찾기 사탕, 하지만 체리 사탕은 싫다. 꼬마는 체리 사탕을 싫어했다. 꼬마는 진열장 옆에 드럭스토어 주인이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쪽 발을 탁탁 구르고 있다. 주인 아저씨의 눈은 애가 타는 듯이 번쩍이고, 아니, 그보다는 화가 나 있었다. 그까진 5센트짜리 사탕을 고르는데 온종일 걸릴 거냐? 감수성이 예민한 때였기에 꼬마는 한 대에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모처럼 받은 5센트도 이젠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드럭스토어의 주인에게 바보 취급당했다. 저 아저씨는 나를 경멸하고 있는 거다. 꼬마는 보지도 않고 멍청이 가리켰다. 저거 5센트어치요. 가게에서 나와서야 꼬마는 그것이 체리 사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젠 어떤 사탕이라도 목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4센트짜리 우표와 별 볼 일 없는 손님에 대한 편협함 증오로 가득 찬 드럭스토어의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파이프를 샀더라면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진 않았겠지. 4센트짜리 우표와 6살 꼬마가 내던져버린 체리 사탕 봉지. 나는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지금 나이가 몇이지? 드럭스토어 주인이 죽은 후 나는 지금까지의 예에 따라 수첩을 찢어서 그를 살려둘 수 없는 이유를 쓰고 곧 가게를 나왔다. 처음으로 나 자신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이다. 나는 한잔하고 싶었다. 대여섯집 건너에 있는 조그만 바에 들어가 브랜디와 물을 주문했다. 10분쯤 지났을 때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바텐더는 창가로 갔다. 잠깐 가보고 오겠습니다. 혹시 누가 오면 금방 돌아온다고 말해주십시오. 그는 브랜디병을 카운터에 놓았다. 그동안 마음대로 드세요. 하지만 몇 잔 마셨는지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브랜디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순찰차가 모여드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윽고 구급차도 나타났다. 10분 정도 지나서 바텐더가 돌아왔다. 손님이 한 명 뒤따라 들어온다. 작은 걸로 한 잔 주게. 손님은 맥주를 주문했다. 이 브랜디 두 잔 짤세. 내가 말했다. 바텐더는 내가 내민 돈을 받았다. 요 앞에 드럭스토어 주인이 살해당했답니다. 그 험한 말을 하거나 태도가 불친절한 놈들을 죽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 친구한테 당한 모양이에요. 생맥주를 따르는 바텐더를 보며 손님이 말했다. 왜 단순 강도일지도 모르죠. 바텐더는 고개를 저었다. 건너편 텔레비전 가게에 프레드 마스터즈가 시체를 발견해서 편지를 읽었대요. 손님은 10센트짜리를 카운터에 놓았다. 나는 별로 울어주고 싶지 않군. 항상 다른 드럭스토어에 가거든. 그 가게 주인은 무슨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물건을 판단 말이야. 바텐더는 끄덕였다. 이 근처에도 가게 주인이 없어졌다고 슬퍼할 사람은 없어요. 항상 시끄럽고 귀찮은 일만 일으키니까. 나는 바에서 나와 드럭스토어로 가서 자수할 작정이었지만 바로 브랜디를 또 한 잔 주문해서는 수첩을 꺼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나을 놈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차례차례 그 후보자가 나오는 데에는 나도 놀랐다. 크고 작은 쓰디쓴 추억은 많다. 나 자신이 경험한 것도 있지만 남의 것을 본 것이 역시 많다. 피해자는 보고 있던 나보다 훨씬 괴로웠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름이 늘어섰다. 그리고 그 창고지기, 이름은 모르지만 리스트에 넣어야 된다. 그날을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었던 미스 뉴맨이 우리를 견학에 데리고 갔다. 그때까지도 여기저기 견학을 갔었지만 그날은 강변의 창고로 뉴맨 선생님은 공산품의 생산 과정을 보여줄 계획이었다. 선생님은 언제나 미리 예정을 세우고 견학할 장소에 허가를 받았는데 그때는 장소가 틀렸는지 아니면 길을 잃었는지 선생님을 존경하는 30명의 아이들을 이끌고 그 창고로 들어갔다. 그런데 창고지기에게 내 쫓긴 것이다.
장꼬지기는 애들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말로 쏘아붙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우리도 알 수 있었다. 선생님과 우리들에게 일부러 더러운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뉴맨 선생님과 우리들은 깜짝 놀라 달아났다. 다음 날 뉴맨 선생님은 학교를 쉬었다. 아니, 그것을 마지막으로 학교엔 오지 않았다. 그리고 전근 신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았다. 뉴맨 선생님을 좋아했던 나는 그 까닭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생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장꼬지기는 아직 살아있을까? 분명 그 무렵에는 아직 20대였다. 30분 후 바를 나와서 나는 할 일이 꽤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로부터 며칠인가는 꽤나 바빴다. 그리고 다른 놈들과 마찬가지로 그 장꼬지기도 찾아냈다. 나는 죽이는 이유를 말해주었지만 장꼬지기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꼬지기를 죽인 후 나는 거기에서 멀지 않은 레스토랑에 들렀다. 계산대의 종업원과 잡담을 하고 있던 웨이트레스는 마지못해 테이블로 다가왔다. 뭘 드시겠어요? 나는 스테이크와 토마토를 주문했다. 이 근방에서야 다 그렇지만 스테이크는 지독하게 맛이 없었다. 나는 커피 스푼에 손을 뻗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나는 스푼을 집어들고 웨이트레스를 불렀다. 새 스푼을 하나 갖다 주겠소? 웨이트레스는 툴툴거리며 걸어오더니 내 손에서 스푼을 낚아챘다. 아니, 손이 없어요? 웨이트레스는 이윽고 되돌아와서 스푼을 테이블 위에 팽개치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험상궂은 표정이 사라지고 스푼을 쥐고 있는 손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테이블에 스푼이 닿았을 때는 완전히 그 힘이 빠져 있었다. 그녀는 스푼을 가만가만히 내려놓았다. 웨이트레스는 차분한 태도로 웃음을 지었다. 투덜거려서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것이었다. 나는 말했다. 아니, 괜찮소. 스푼을 떨어뜨리는 일은 흔히 있죠. 언제라도 새 걸 갖다 드리겠어요. 고맙소. 나는 커피에 눈을 돌렸다. 화나지 않으셨어요? 웨이트레스는 열심히 물었다. 아니, 전혀요. 웨이트레스는 근처에 있는 빈 테이블에서 신문을 갖고 왔다. 식사하시면서 신문도 보세요. 무료로 드리는 가게 신문이에요. 테이블을 떠난 웨이트레스에게 눈을 휘둥그렇게 뜬 카운터의 남자가 묻는 소리가 들렸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웨이트레스는 조금 불안한 듯 나를 흘금 보았다. 그 범인이 누군지 모르잖아. 누구한테나 친절하게 하는 게 좋아. 식사를 하면서 신문을 보고 있으려니 어떤 기사가 눈에 띄었다. 만성절에 아이들에게 프라이팬으로 달군 1센트짜리 동전을 던져준 어른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그 남자는 겨우 20달러의 벌금을 냈을 뿐이다. 나는 그 남자의 이름과 주소를 수첩에 옮겨 적었다. 브릴러 의사는 진찰을 끝냈다. 이제 옷을 입어도 좋습니다, 터너 씨. 나는 셔츠를 집어들며 물었다. 요전에 들른 후에 기적이 일어나서 병세가 좋아진 건 아니겠죠? 의사는 혼자 즐거운 듯 밝은 목소리로 웃었다. 아니요, 안 됐습니다만. 그는 와이셔츠에 단추를 채우고 있는 내게 물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셨습니까? 물론 확실히 결정되어 있지만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아직. 의사는 조금 당황한 듯 했다.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3개월밖에 없어요. 정해지면 알려주십시오. 옷을 다 입었을 때 의사는 의자에 걸터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이 살인범은 요즘 꽤나 바쁜 모양이군요. 그는 신문을 넘겼다. 그렇지만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 가장 놀라운 것은 사회적인 반향입니다. 요즘 신문에 투구란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인범을 편들고 있어요. 어떤 투고에는 그 외에도 몇 사람,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나을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이름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실려 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브릴로 의사는 말을 이었다. 요즘 이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친절해졌어요. 나는 오버코트를 걸쳤다. 그럼 2주일 후에 또 올까요? 그러시죠. 의사는 신문을 치웠다. 될 수 있는 한 밝게 마음을 먹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모두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니까. 그러나 언제 죽는다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어차피 죽는다고 해도 까마득히 먼 훗날의 일이다. 브릴로 의사와 약속한 진찰 시간은 밤이었기 때문에 버스를 내려서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까지 걷기 시작했을 때는 벌써 10시가 다 되어 있었다. 마지막 모퉁이 근처까지 왔을 때 총소리가 났다. 길모퉁이를 돌아가자 몸집이 작은 남자가 권총을 들고 금방 죽은 시체 곁에 서 있었다. 나는 시체를 내려다보았다. 경찰을 죽였군요. 내 말에 몸집이 작은 남자가 끄덕였다. 그래요. 내가 한 일은 좀 극단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경관은 전혀 필요도 없는 거친 말을 했습니다. 허허. 그 남자는 다시 끄덕였다. 사실은 소화전 옆에 주차를 했습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아무튼 차에 들어와 보니 이 경관이 기다리고 있다가 운전면허증을 보자고 하더군요. 공교롭게도 면허증을 깜빡 잊고 나왔어요. 이 경관이 딱지만 뗐으면 나는 죽이거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나빴으니까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경관은 내 지능, 시력, 그리고 끝에 가서는 차를 훔친 혐의까지 씌우면서 내가 정당한 결혼으로 태어난 인간이 아닐 거라는 둥 욕짓거리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일을 떠올린 듯이 멍하니 눈을 깜빡였다. 우리 어머니는 천사 같은 여자였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나도 무심코 길을 건너가다 경관에게 붙들린 적이 있다. 규칙을 어겼으니까 경관으로서의 당연한 주의도 나도 얌전히 들었을 것이다. 벌금을 물게 되더라도 화는 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경관은 빙글빙글 웃으면서 모여든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일장 운실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창피했던 적은 없다. 그는 손에 든 권총에 시선을 돌렸다. 이거 오늘 막 산 건데 아파트 관리인을 쏠 작정이었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녀석이라서. 그런 놈들이 있죠. 내가 말했다. 그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돼버렸으니 경찰에 자수해야 되겠군요. 나는 생각에 잠겼다. 몸집이 작은 남자는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윽고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아니면 뭔가 써서 남겨두기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신문에 나오는 그 남자처럼? 나는 수첩을 찢어주었다. 그는 종이에 두세 줄 써놓고 자기 머리 글자를 덧붙인 후 그 종이를 죽은 경관의 우도 단추 사이에 끼웠다. 그 남자는 내게 수첩을 돌려주었다. 잊지 마세요. 나도 수첩을 살 겁니다. 차문을 열고 그가 말했다. 대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아니, 고맙지만 됐소. 멋진 밤이니까 걸어서 가지요. 인상이 좋은 사람이다. 그 남자와 헤어지고 떠오른 생각이었다. 저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유감이다. 어떠셨나요? 4개월밖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는 의사의 질문에 곰곰이 생각한 끝에 무례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무례하거나 단순히 나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과학적으로 무례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이유를 설명하는 메모를 시체에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의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죠.
작가는 어찌 보면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끔찍한 일을 벌이긴 하지만 왠지 모를 독자로 하여금 속 시원한 복수를 자아내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수심이 가득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랬다면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